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가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아니면 어느 것 하나는 바뀌어야 되고 어느 게 바뀌면 어느 하나가 아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읽어보면 그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해서 자꾸 그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아니면 하나는 바뀌어야 돼야지 어떻게 다 같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의문이 생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딴 게 생각이 안 나고 왜 그랬을까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그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 말씀 하셨을까 그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좀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하나가 아니면 하나는 바뀌어야 돼야지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기도하다가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뭘 좀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뭘 잘 모르는 겁니까 이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환상 비슷한 거예요. 환상처럼 이 세수대야가 예쁜 세수대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맑은 물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예쁜 손 하나가 나타나는데 손에가 솜이 이렇게 한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솜을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자 솜이 물 속으로 이렇게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손이 다시 그 솜을 이렇게 들어서 꼭 짜는 거예요. 그러자 솜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물 속에 솜이 있고 솜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처럼 물 속에 분명히 솜이 있고 또 솜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현상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되지 그걸 왜 꼬치꼬치 제가 따졌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이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은 언뜻 보면은 아, 말이 안 될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에서 마치 물 속에 솜이 들어갔는데 솜을 건져보니까 그 솜 속에 또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큰 감동과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자리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어떤 뭐 도를 닦듯 얻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거나 세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바로 은혜 안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정리를 위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뭘로 되느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안에 들려진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올 때 무슨 시장 갈 때 바구니 들고 가듯 교회 올 때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오는 게 성경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 육군 교도소, 군인들이 범죄하면 들어가는 그 교도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러 오시면서 녹음기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따 설교할 때 제가 녹음 좀 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녹음해놓고 그걸 틀어주는 건가 하다가, 그 뭐 그냥 하여간 은혜가 되면 되는 거니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제가 녹음을 틀겠는데 이 속에는 다섯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제 목소리고 네 명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네 사람은 전에 총을 가지고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잡혔던 사람, 또 수류탄을 투척해가지고 몇 사람을 죽인 사람, 또 어떤 뭐 어디를 점검 이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형수가 돼가지고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그들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을 죽이고 이제 죽음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목사님이 고민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씩 준 거예요. 막 읽어라 그러고서 준 거예요. 이 살인범들은 다 독방에 있거든요. 살인범들은 여러 명이 있는 방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씩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제 책을 하나씩 들여주니까 혼자 가만히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이분들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도 성경을 다섯 번 이상 읽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성경을 읽고 세례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녹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마지막 사형을 당하러 가기 전에 차를 타고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가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그 투박한 남자들의 음성으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찬송을 막 박수를 치면서 부르더니,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도 부르고 여러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도 시간을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저 그 죄수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분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물론 고말 고대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된 놈들이 죽는 날 비가 오고 벼락이 쳐도 아깝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맑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좀 더 살려달라거나 뭐 어머니가 보고 싶다거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들었더니 이따가 우리가 총에 맞아 죽을 텐데 죽을 때 웃는 얼굴로 죽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외잖아요. 마지막 소원인데 뭐 좀 더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한번 보고 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웃는 얼굴로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묻으러 시체를 거두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거두러 왔다가 우리의 그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 이 얼굴을 보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마 평생 그 기도문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식구들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은혜와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해요. 또 이 9절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게 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감동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그런 예수를 그런 은혜의 세계를 그런 고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런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표현은 조금 고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나쁘니까 다 괜찮은데 여기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것만 고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할 때는 적당히 전보다 좀 괜찮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야 할 운명에서 영생을 얻는 새 생명으로,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 새로운 위치를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 변화를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변화를 경험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희 변화를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믿음의 세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당당하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처음에는 좀 지나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본인이 뭐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그렇죠. 약간 좀 교만이 좀 들어간 게 아닐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건 나를 본받는 게 바울이 자기가 뭐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다.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교회학교 선생이었어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였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제가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가리켰어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반이 조금 부흥을 해서 애들이 좀 많았어요. 아마 저희 한 반이지만 웬만한 주일학교 정도 한 40명 좀 넘었다.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전부 제가 적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떠들면 저는 끝난 다음에 남어. 그래서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손바닥 내. 그리고 손바닥 내렸어요. 그럼 때렸어요. 제가 때리면서 그랬어요. 난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안 때릴 수가 없어. 진짜 사랑해. 나는 그냥 갈아갈 수도 있어. 그리고 모른 채 할 수 있어.
근데 난 그럴 수는 없어. 난 정말 널 사랑해. 그래서 꼭 때려야 돼. 그래서 제가 때리는데 뭐 그렇다고 막 아프게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그 마음에 그래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채찍으로 손바닥을 딱 이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때렸어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손바닥을 때렸는데 한 녀석이 막 우는 거예요. 어, 이 녀석 봐라. 이게 아프지도 않게 때렸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뭐, 선생님 죄송해요. 저를 때려서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울어요. 아, 그러고서 사내 녀석인데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예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어, 아프지도 않게 때렸는데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대요. 자기 때리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운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놈이 내 마음을 좀 알긴 아는구나 하고 내가 저도 같이 그놈 끌어안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 보고 그런 거예요. 가르치면서 맨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같이 훌륭한 선생 못 만난다. 내가 가르칠 때 잘 들어. 왜? 제가 그 말 할 때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아시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죠?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감히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있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예수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앞으로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같은 선생 절대로 못 만나.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때 잘 들어. 잘 배워. 그러고서는 제가 막 가끔 이제 주일날 떠들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제가 나무라 그래가지고 손바닥 때리고 그랬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제가 한 지난 5월 달에도 그때 학생들을 만나 지금은 다 장로, 권사 그래가 같이 늙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 같아. 그때는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말도 뭐라고 내리기도 그렇고 올리기도 그렇고 뭐 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됐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그 은혜에 감동이 있게 되니까 그런 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지혜로우신 분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또 미래를 보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삶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지나가는 새 한 마리 보면서도 감동이 있어요. 들에 자라는 풀 한 포기 보면서도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들에 자라는 풀을 보라.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 많아요. 새 볼 때마다 그 감동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풀밭, 나무, 이 숲속에서 사시잖아요. 그 속에서 은혜를 모른다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는 감동이 있어서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더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 우리 모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